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의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부산은 서쪽 사하구부터 동쪽 기장군까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아름다운 해변부터 해안절벽과 바다 위로 떠 있는 섬들의 풍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걷는 길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해파랑길의 시작점이자 부산의 바다와 산, 강과 숲 도시로 이어진 갈매길도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는 부산의 상징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륙도입니다. 바다 위로 떠 있는 섬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보는 섬의 개수가 서로 달라 오륙도라 붙여졌습니다. 오륙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맞이 공원부터 동쪽으로 난 긴 해안선을 따라 이기대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산책 삼아 걷기 좋은 길입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요즘 부드러운 바람은 이제 봄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동생말까지 4km에 이르는 길입니다. 길에는 아찔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바다 위로 우뚝 솟아있는 농바위, 해운대와 광안대교의 장관이 펼쳐지는 여울마당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의 매력은 바다와 가장 가까이 걷는 바닷길이라는 점 외에도 해운대의 건물숲과 광안대교의 도시 풍경이 바다 위로 펼쳐지고 해안절벽과 오륙도가 어울리는 바다 풍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생말에서 여울마당에 이르는 길에는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인 부산국가지질공원의 명소들이 있어 교육적인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륙도 해맞이공원에는 승두말이라는 해안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 위에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높이 34m에 이르는 해안절벽 위에 세워진 전망대입니다. 바닥이 강화 유리로 돼 있어 아래로 해안절벽과 짙푸른 바다가 스릴있게 펼쳐집니다. 명승 제24호로 지정된 오륙도의 섬들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자 동생말로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를 품은 해안 절벽이 길게 이어져 보입니다. 산책로는 해맞이 공원 전망대까지만 오르면 완만한 길이 나올 때까지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륙도 해맞이 공원 쪽에서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봄이 상륙한 부산 앞바다, 따뜻한 봄바람을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